헬멧은 배민이고요. 가방도 배민인데 쿠팡하고 있습니다. 네, 배신의 민족이죠. 배신의 민족. 약간 불법이지만 업소 같은 데 좀 예전에는 다녔었죠. 지명이 아 오빠 왔다 하면서 이렇게 꽉 껴안아줘요. 그리고 돈은 뭐 몇 천만 원 달러가 있고. 먹겠습니다. 와 비 오는 날 짬뽕 먹는다. 아침에 너구리 한 마리 먹었는데 밥하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너구리 한 마리를 대충 때웠어요. 근데 영상 보면은 집에서 밥 잘 해드시던데. 네 거의 해먹어요. 제가 배달 일하지만은 배달도 안 시켜먹고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나가서 사먹는 정도? 유튜브가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보기에는 진짜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하니까 아 이게 이렇게 어렵구나. 방송이 어렵구나. 공식 속상인데 네. 얼굴 다 드러내고 자기 얘기 솔직하게 하고 네. 이거 자체가 엄청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진짜 존경하게 됐어요. 강연하시는 분들 뭐 최근에 들은 강연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 뭐 그런 건 없는데 팔모노총각님도 밤에 이제 라이브로 막 3, 4시간씩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쪽이 체질이 좀 아닌가 싶어요. 이거 좀 약간 헷갈려요. 또 절대 보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모르겠어요. 녹화보다는 라이브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예, 라이브가 더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다시 시작해서 5,000명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정체기에서 그 5부 이제 예, 그거 올라가고 나서 이제 10,000명 되더라고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남자분들이 구독해 주셔가지고 네, 거의 다 남자죠 뭐. 댓글 보면은 응. 업소 얘기하는데 응. 내가 응원한 사람은 이 사람 유일하다. 아, 저 댓글 다 읽어봤거든요. 아, 네. 근데 좀 약간 위로의 뭐 그런 댓글이 한 80% 되고 20%가 이제 더럽다 뭐 경찰서 가다 자수해라 막 한시마다 더럽다 막 이런 댓글이 한 20%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악플 달린 거 읽으면 기분이 어떠셨어요? 뭐 좋지는 않은데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써요. 그냥 어차피 실으면 안 보겠지 뭐 구독 안 하고 안 보겠지 그냥. 그 탈모노 총각 형님 나온 영상들 조회수 합쳐보면은 한 1,000만회 가까이 되겠어요. 1,000만회 조금 넘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혹시 어떻게 인터뷰 하겠다? 아 제가 문의를 했어요. 아 직업에 묻은 것에? 네 채널 좀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 그 운영은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대형 채널에 나오면은 구독자 1,000명 정도는 혹시나 될까? 그냥 1,000명 만들어보는 게 원래 목표였거든요. 근데 구글에서 내가 돈 단돈 진짜 10만원이라도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다. 그게 소원이어가지고 지금 소원을 이루셨네요. 아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구글에서 돈 받는 게. 아 그래도 뭐 대박은 못 쳤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소소하게 몇만 원씩이라도 들어와서 그래도 이렇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탈모약도 선물을 받고. 아 탈모약 선물이 들어왔어요? 예, 그 탈모약 지금 지속적으로 먹고 있는데 네. 정수리 부분 좀 많이 찼어요. 오 그러네요. 예, 채널 이름을 바꾸셔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예, 처음에 뭐 협찬이나 뭐 그런 뭐 이게 뭐 광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팬심에 네, 그냥 팬심으로 그냥 주시는 거더라고요. 저도 한번 봐주실래요? 뭐 많으신데? 그래요? 응. 저도 이게 약을 한 1-2년 먹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약을 끊고 나니까 다시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약으로 유지시켜주는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직업의 모든 거 출연하셨을 때랑 지금이랑 뭔가 좀 달라진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한결같이 살고 계시는 거 네, 여전히 맨날 혼자서 번뇌 해결하고 네, 오늘도 두 번 했죠. 네, 아까 12시쯤 뭐 그쯤 이제 한번 하고 이제 잠들었죠. 아 제가 오기 전에 미리 해결했죠. 이제 오셨는데 또 불끈불끈 하면은 아 좀 괴로우니까 미리 해결을 해야죠.
제가 아 이걸 어떻게 언어적으로 순화시킬 수 있을까 한참 생각하다가 예 생각난 게 번뇌예요 번뇌. 1년 전에는 오면은 번뇌 막 네다섯 번씩도 해결한다고 네, 하셨는데. 네 맞아요. 여전히 건재하신가요? 다섯 번 하려면은 하루 쉬던가 고기를 많이 먹던가. 아 요즘은 그렇게 못 하고 있어요. 애청자도 많이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냥 뭐 많지는 않고 한 몇십 명 정도의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네,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뭐 제 채널이 재밌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네. 네. 그냥 봐주시는 게 그냥 신기해요. 이렇게 평일에는 재미나시는 거죠? 거의 쿠팡이 집이지. 아 쿠팡이 비슷한데 시스템이 약간 달라요. 혹시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수입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 많이 벌 때는 일주일에 30 얼마고요 네. 조금 벌 때는 일주일에 10만 원도 못 벌어요. 아 되게 편차가 심해요.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그럼 일을 안 하시는 거고요? 아 저번에는 비 오는 날 일 나가서 30만 원 채웠어요. 네, 원래 제가 한 10몇만 원 정도 평균? 그 정도 버는데 저번에 하루에 14만 원 번 적이 있었거든요. 네. 비 오는 날. 그냥 단가도 좋고 미션비가 좀 굉장히 많이 붙어가지고 아 그날은 정말 아 너무 좀 막 힘들었어요. 비가 너무 심하게 와서 막 얼굴이 막 비가 엄청 때리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진짜 여자가 없어서 네, 스톰 X를 못해서 그렇지. 그거 빼고는 뭐 사실 뭐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벌든 신경 안 써요. 실례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집이 엄청 깔끔해요. 아, 막 그렇게 깨끗하진 않습니다. 그냥. 아, 이게 그 유명한 번뇌가 오실 때마다 혹시 이런 걸로 하나둘씩 모아서 번뇌를 해결하시는 건가요? 아, 얘는 사실 수위가 좀 약해서. 진짜 번뇌 해결용은 저기 있습니다. 아, 번뇌 해결용이? 네, 저쪽에 있습니다. 좀 글래머러스하고, 제가 딱 좋아하는 허벅지 두께입니다. 저 피규어가. 여기가 옷방이죠? 네, 옷방 겸 제 건프라 방입니다. 네. 와. 여태까지 이렇게 모으신 거 보면 엄청 뿌듯하시겠어요? 만들고 나서 굉장히 뿌듯하고, 한두 시간 지나면 이제 뿌듯함 다 사라져요. 이걸 또 어디다 진열해야 되지, 이제.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네. 저것들은 더 아직 안 만든 건가요? 다 만들고 난 박스예요. 아, 네, 박스 버리기가 좀 아까워가지고, 소장하고 있어요. 진짜 옷장도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 놓으셨네요. 아, 예, 이게 난방, 그 다음에 뭐 겨울 옷, 그 다음 가을 옷, 예, 여름 옷,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옷을 좀 버렸어요. 옛날에 제가 10년 전에 입던 옷도 막 보니까 계속 있더라고요. 입지도 않는데 아까워가지고 못 버려서 계속 갖고 있다가 작년에 한번 옷 정리하면서 좀 몇 개 버렸어요. 예, 작년에 좀 옷을 많이 사가지고 쓸데없이 그 싸돌아다니면서 파주 아울렛 눌러 갔다가 괜히 좀 몇 개 사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버려야 되는데 이것도 저 20대 때 산 마이인데 못 버리고 있어요. 20대 때 그 동대문에서 산 마이예요. 이거 한 십몇 년 됐죠. 20대 때 샀으니까 한 15년 정도는 됐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 근데 좀 아깝더라고요. 이상하게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주말에 저런 거 입고 네. 어디 나가면은 좀 여자분이랑 소개팅이라도. 아 여자를 만날 일이 없어서 저것도 입을 일이 없어요. 여자를 만나야 뭘 잘 꾸미고 입는데 사실 뭐 만나지를 않으니까 교회 가면은 뭐 교회 오빠 뭐 이런 명목으로 좀 만날 기회가 있지 않나요? 아 옛날에 그래서 교회를 좀 열심히 다녔죠. 그러니까 원래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20몇 년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잠깐 외도를 했었어요. 아 원래 성결교를 다녔었는데 그 좀 더 큰 교회 감리교를 다녔어요. 거기에 이쁜 여자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녔는데 또 같은 조였어요. 얼굴도 이쁘고 좋은데
뭐 이와이어드 나오고 피지컬이랑 그 예, 그런 스펙이 나랑 너무 이게 넘사벽 수준으로 차이가 너무 나니까 아,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좀 뭔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좀 예, 친하게 지낼 텐데 너무 나이 차이도 약간 있었고 얼굴도 갭 차이가 너무 심하고 학력도 너무 차이 나고 그러니까 아, 좀 제 스스로 열등감 느껴서 대신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바람만 보고 1년을 다녔어요. 그냥 그 교회에서 그냥 걔 얼굴 보는 낙으로 그냥 고백은 못하고 그렇게 하고 다녔네요. 너무 솔직하시네요. 네, 13년 된 화장실입니다. 오, 자취놈님이 그때 여기 촬영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와, 그대로네요. 네, 좀 청소 어쩌다 한번 하긴 하는데 가끔씩 하기는 합니다. 네. 안 그러면 때 타가지고 네. 바닥도 물때 타서 미끌미끌거리고 타일도 색깔이 막 변하기 때문에 가끔씩 해줘야 돼요. 냉장고에 뭐 있는지 아, 예, 그럼요. 저번에 제육볶음 해서 먹다가 좀 남아가지고 예,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예, 되게 맛있었어요. 저는 좀 사서 안 먹는 편이라서 거의 다 이렇게 해먹습니다. 아, 뭐 이제 진짜 귀찮을 때는 이런 거 그냥 예, 끓여 먹을 때도 있고 찌개는 웬만하면 제가 해먹는 편이긴 해요. 이건 그냥 맛이 어떨까 궁금해서 그냥 호기심에 한번 사본 거고요. 아, 맛없으면 나중에 또 제가 해먹으려고요. 부대찌개도 제가 해먹어요. 그 마트에서 부대찌개 양념 팔거든요. 그거 사서 넣고 햄 그냥 엄청나게 썰어서 넣고 거기다가 이제 김치 조금 넣고 사실 넣으면 맛있어요 그냥. 예. 이것도 프라모델인가요? 아, 이거 그 짭퉁 내고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 레고입니다. 네, 굉장히 이뻐가지고 이게 4만 얼마였나? 되게 좀 싸요. 중국계 좀 싸서 샀는데 제가 이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다가 이거 처음 만드는 거였는데 한 12시간 걸렸어요. 저희 조카가 좀 좋아할 것 같은 예, 네, 제가 좀 소녀 감성이 있어요. 귀여운 거 핑크빛 이런 거 그런 거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로봇도 좋아하는데 네. 은근히 또 뭐 그런 좀 소녀 감성적인 또 그런 것도 약간 좀 좋아하는 면이 있어요. 오우 네. 안녕하세요. 1년 전에 직업의 모든 것님 촬영했을 때 네.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달라진 게 있으신가요? 네, 좀 많이 달라졌죠. 그때는 이제 구독자가 50명 정도밖에 안 돼서 뭐 알아보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었고 뭐 그냥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지인들만 들어온 상태. 지금은 직모님 영상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한 만 명 좀 넘게 늘어나니까 가끔씩 길에서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고 네. 제가 배달 일을 하니까 배달하다 보면은 그 식당에서 음료수 같은 것도 주시는 사장님도 계시고 혹시 하면서 그 유튜브 하시는 분 아니세요? 하면 물어보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약간 기분이 좋아요. 혹시 오뎅 어제 라이브 할 때 드시던 거? 네, 맞습니다. 국물은 재활용.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거? 네, 재활용 국물입니다. 어쩐지 맛있더라니. 저 같은 경우는 좀 포기가 되게 빨라서 30대 초반, 20대 후반, 중후반 뭐 많이 막 그런 거 도전해보고 했었는데 야, 잘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20대, 30대 해도 안 됐는데 지금 하면은 이제 아예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냥 외로운 거 그냥 참으면서 사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뭐 외롭긴 한데 무언가를 또 하자니 겁나고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미리 포기하고 아예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또 모태솔로가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아, 그러면은 진짜 내가 여자랑 너무 포옹이 하고 싶은데 그런 날은 또 어떻게 하나요? 그냥 참아야죠 뭐. 그냥 그럴 때마다 저기 컴퓨터 켜고 모니터 안에 아름다운 분 보면서 손이 여자친구 저 거의 그러니까 이제 되게 씁쓸하다. 근데 저 같은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여자 좀 만나기 힘들고 하면은
뭐 외로워도 어쩌겠어요. 참아야지. 뭐 그거 외에 뭐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거 이제 먹다 보면은 좀 같이 사는 사람이랑 밥을 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은 좀 안 드세요? 혼자서 맨날 드시잖아요. 아, 밥은 혼자 먹는 게 저는 익숙해서 그런 생각은 딱히 안 들더라고요. 밥을 같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은 뭐 크리스마스, 생일 뭐 요럴 때 빼고는 뭐 그렇게 뭐 같이 먹고 싶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들어요. 좀 너무 혼밥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좀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괜한 걱정일 수도 있는데 혼자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그게 편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뭐 꼭 두 명 이상 이렇게 식사하는 분들이 봤을 때는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이 뭐 측은하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혼자서 먹으면은 보통 이제 배달 시켜서 많이 먹던가 밥, 김치, 햄, 끝. 딱 그냥 그렇게 그냥 대충 먹는 거예요. 아니면 라면에다 그냥 밥 말아 먹던가, 아니면 그냥 3분 카레 사가지고 3분 카레에다가 그냥 밥 비벼가지고 그냥 김치에다 대충 먹던가, 뭐 그렇게 그냥 대충 때울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약간 좀 측은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왜냐면 둘 이상 먹으면 그렇게 먹진 않거든요. 보통은 좀 차려 먹고 하니까. 근데 혼자서 먹으면은 그냥 막 그런 걸로 떼어버리고 하니까 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좀 잘 차려 먹으려고 반찬 가게 가서 뭐 반찬도 한 2만원어치, 3만원어치 사가지고 냉장고에 뭐 쟁여놓을 때도 있고, 찌개와 거하게 끓여가지고, 또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한번 그렇게 먹고 나면 또 귀찮아가지고. 맞아요. 저희 집 옆에 마트에서 1,000원에 한 요만한 조그만 햄 하나를 팔아요. 그거 한 몇 개 사놔요. 그러면은 진짜 배고파서 밥은 먹고 싶은데, 아, 밥은 먹어야겠는데, 밥 먹기가 너무 귀찮을 때요. 그냥 그거 햄 까가지고, 칼로 썰지도 않아. 그냥 숟가락으로 잘라가지고, 그냥 대충 먹어요. 그냥 진짜 대충. 그런 적도 좀 많아요. 그, 혼자 사는 노총각의 리얼한 이야기네요. 예. 혼자 살면은 아마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밥 챙겨 먹는 게 되게 귀찮아요. 아, 지금 이 컵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이소에서 샀는지 아니면 쿠팡으로 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물컵 이걸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 식당에 있는 거잖아요. 네, 식당에서 이렇게 쓰는 물컵인데 사실 물 이걸로 먹을 때가 전 제일 맛있더라고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서 이 물컵으로 물을 먹잖아요. 느낌이 항상 개운했어. 아주 시원한 찬물을 이 컵에다가 먹을 때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거 저희 초중고등학교 12년을 책임진 물컵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 급식실에서도 이거 쓰잖아요. 이게 사실 튼튼하고, 예, 뭐 내구성도 좋고 막 그냥 닦아도 되고, 이게 되게 편해요. 예. 스타크래프트 영혼의 라이벌이 저한테 쪽지가 왔네요. 계속 들어와 계신 거예요, 저분은? 이분 직장인이신데 저랑 같이 예전에 많이 했던 분이에요. 아, 그럼 저분은 지금 직장에서 스타하고 계신 거예요? 예, 좀 풀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일하시다가 점심시간에 가끔씩 짬 내서 스타하시고 막 하더라고요. 진짜? 예, 아, 뭐 그렇게 길게는 아니고 짧게 뭐 한 시간 정도? 탈모 채널장 참가했습니다. 여기 탈모 채널은 뭔가요? 아, 제 전용 채널입니다. 저 변태 색깔 핑크색으로 하겠습니다. 아, 원래 아시는 분인가요? 예, 예전에 예, 같이 여러 번 했었어요. 지금 쳐들어온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아, 빨리 오네. 아, 와가지고 꼭 이렇게 괴롭혀요. 어우. 헐, 피해가 심한데요? 지금 손놀림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오, 같이 하고 계신 분이 헛 이러시는데요? 아, 뚫렸으니까 이제 헛 하는 거예요. 뚫려가지고 이제 뭐 없거든요. 여기도 뭐 없고. 여기 있는 자원 아마 다 떨어졌을 거예요.
아, 도발을 하고 있네요. 덤벼요. 이제 울트라가 갑니다. 아, 이겼다. 아이디가. 네, 스톰 잭스입니다. 아, 이겼다. 제가 지금 봤는데. 네네네네. 이게 뭔가요? 어떤 거요? 이거요. 아, 이거요? 아, 이거 남자라면 누구나 다 필요한 그 필수 아이템 아닙니까? 지금 소파가 네. 네. 저기 음료수나 뭐 이런 거 꽂아 놓으라고 이렇게 있는 소파 아닌가요? 어, 그렇죠. 원래 음료수를 꽂아 두는 데인데 저는 여기서 음료수를 먹는 용도가 아니라 제 유일한 삶의 낙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좀 막 그런데 약간 불법이지만 업소 같은 데 좀 예전에는 다녔었죠. 외로울 때 다니기도 하고 좀 심심해서 가기도 하고 그때는 삶의 낙이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사는 낙이 좀 거의 없죠. 좀 이제 여자한테 좀 빠져서 그렇게 좀 다녔던 것 같아. 딱히 막 그게 재밌다기보다는 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언니한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뭐 어쩌다가 빠지게 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한테 굉장히 잘해준다던가, 그러니까 내가 뭐 여자한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가 누군가 나에게 이제 굉장히 잘해주면은 갑자기 좀 뭐랄까 걔가 되게 이뻐 보이고 막 굉장히 이제 사랑스러워 보여요. 아니, 아닌 건 아는데 어차피 이건 연기다라는 것도 다 아는데 좋아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걔를 안 보면 너무 보고 싶고 걔를 봐야만 스트레스가 풀리고 행복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행복해지고 싶어서 자꾸 가게 되더라고요. 그 분이랑 있는 동안에는 너무 재밌고 행복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습관적으로 계속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좀 한 명 그 지명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 계속 꾸준히 보는 편이라서 저는 그 지명 생기면은 그분 좋아서 그 사람을 그냥 보고 싶어서 그렇게 좀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외로운 날, 뭐 비 오는 날이라든가 이런 날 이제 가서 보면은 지명이 아 오빠 왔어 하면서 이렇게 꽉 껴안아줘요. 그러면은 그 뭘까 정신적인 그 만족감 예, 그런 게 엄청나거든요. 아, 행복하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고, 포옹할 수 있고, 이렇게 스킨십 할 수 있는 게 그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정신적인 안정으로 이렇게 포만감을 줘서 예, 그렇죠, 계속 그렇죠. 오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성적인 만족들을 주는 언니도 있고, 정신적인 만족들을 주는 언니도 있고, 두 개 다 충족시켜주는 언니도 있고, 다 뭐 언니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정신적인 것과 약간 성적인 거 두 개 다 좀 충족시켜줬던 언니들도 좀 여러 명 있어가지고 그런 언니들 만났을 때 진짜 심하게 확 빠졌던 것 같아요. 빠져나오기가 힘들었나요? 아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었죠. 정신적인 만족을 주는 언니랑 육체적인 만족을 주는 언니랑 어떤 부류가 더 빠져나오기 힘든가요? 둘 다 거의 막상 막한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잘 빠져나오셨네요. 예, 이제 좀 나이 먹고 나니까 이제 그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지명 언니들 다 일을 그만두고 이제 연락도 안 되고 이제 못 만나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약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 다 부질없구나. 내가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맨날 그 애 보려고 아침부터 막 예약하고 막 그랬던 모든 일들이 다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그 구운몽이라는 우리나라 소설 아시는지 모르겠네. 네네, 알죠. 예, 거기에 보면 일장춘몽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와요. 길고 긴 봄에 이제 꿈을 꾼 거죠. 예,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아, 나는 여태까지 이제 아주 길고 긴 부질없는 그런 꿈을 꿨었구나. 길고 긴 한 10년 가까이 되는 그런 긴 꿈을 꿨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아 그때 그랬었지 뭐 그냥 그런 생각 정도. 그리고 돈은 뭐 몇 천만 원 날라가 있고. 몇 천만 원이요? 네, 오래 다녔으니까요. 서른 초반 때부터 빠져서 거의 서른 후반 때 뭐 그때까지는 아마 다녔던 것 같아요. 뭐 좀 자주 갈 때도 있고 한 몇 개월 동안 안 다닐 때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정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연락하시는 언니는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그 남자친구가 이제 보통 생기니까 남자친구 생기면은 연락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도 현타가 오기도 하고 그냥 약간 이제 만나서 가끔 이제 밥 먹고 막 그런 정도 그 정도 사이로 이제 지내고 막 그랬었는데 남자친구 만나니까 연락도 잘 안 보고. 그런 분들은 이제 순전히 네. 탈모노총각님의 그 돈을 얻으려고 그렇게 친분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글쎄요. 근데 제가 뭐 걔한테 돈을 막 또, 뭐 물론 업소 다니면서 많이 쓰긴 했지만은 걔한테 뭐 공사를 당할 정도로 심하게 돈을 또 쓴 건 아니라서 솔직히 뭐 맘먹고 공사 치려면 걔네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뜯어냈겠죠. 근데 그냥 돈도 어느 정도 받고 그렇다고 막 아주 그냥 뜯어먹는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뭐 받은 것도 아니라서 적당한 선 내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저분들이 남았네요. 아 저희 피규어? 네 저기 아. 여성분들 네. 지금 여기서 한 세 분 보이고 네. 이제 저 뒤에 한 분 보이시는데 네. 저분들 남으셨네요. 아 그렇죠. 피규어는 항상 제 곁에 있죠. 제가 버리지 않는 한 항상 제 옆을 지켜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규어가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다 다른 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물론 많으면 더 행복하겠지만은 계속 익숙해지면은 사실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내 처지가 물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만족이 안 되겠지만은 저는 뭐 그렇게 어려운 형편은 아니라서 뭐 여자가 없어서 그게 좀 불만족스럽긴 하지만은 내가 뭐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이렇게 편하게 그래도 살 수 있는 거에 나름 만족하는 편이라서 저는 자유를 되게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굉장히 나름 그래도 괜찮은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너무 큰 욕심만 안 부린다면 그래도 내 삶이 조금 행복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족이 없으면 행복도 없어요 사실. 네. 아... 네, 만족을 해야만 그래도 행복한 거지. 사실 여자친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여자친구가 너무 이뻐 보이고 난 이 여자면 충분해 이렇게 만족을 해야 행복감이 오는 거지. 아 내 여자친구 못생겼고 아 내 여자친구 몸매가 별로고 아, 내 여자친구는 성격도 진짜 너무 별로인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뭐 불평불만이 생기면은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사느냐가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네. 그 형님이랑 좀 같은 마음으로 그 각자 삶에 만족하시면서 즐겁게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아, 네네. 뭐, 다 행복하게 살아야죠. 네,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 거죠. 뭐. 저랑 이렇게 인터뷰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요. 그 짬뽕을 사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뭐 인터뷰를 뭐 여러 번 해봐서 뭐 인터뷰하는 것 자체를 뭐 아 재밌다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애매하고 사실 인터뷰를 이렇게 하러 온 거였는데 네. 좀 뭔가 같이 친분을 쌓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요. 네, 되게 좋았어요. 제 얘기도 좀 하고 친한 형님을 만난 것 같아서 아 기쁩니다. 네. 네. 네 이제 배달을 나가려고요. 이제 배달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럼 어떻게 저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 예, 그래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제 네.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안장을 네. 끼우고요. 자. 네. 아 근데 헬멧은 배민커넥트인데. 네. 쿠팡이츠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헬멧은 배민이고요. 가방도 배민인데 쿠팡하고 있습니다. 네, 배신의 민족이죠. 배신의 민족. 네. 지금부터 그 일 나가셔야 되는데 네. 차 조심하시고 아, 예. 아.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 예.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예. 맛있는 거 먹으러 올게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